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연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연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어제 다들 힘드셨을 건데 어떻게 오늘 하루쯤 쉬시지라고 오셨어. 아까 그 노래가 무엇이라고? 오늘은 기쁜 날? 아, 제목은 기쁜 날. 춤이 덩실덩실. 우리 피아노 반주가 어떻게 좋던가? 가셨나? 반주 선생님 벌써? 이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추리자면은 몇 개 안 된 것 같은데 간혹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게 많아요. 그 한 군데라도 한 요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잘 남보다 연마해서 나도 그 주인공이 돼야지. 그게 보살 마음이야. 그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우리 합창단 노래 잘하는 사람, 집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능력으로 그 일가가 그 주변이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둘러볼 때 나를 가까이 해서 나를 가족으로 해서 나를 일가로 해서 나에게서 어떠한 점이 나의 일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죠? 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반가워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거. 머리가 허해지도록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고 늙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이 그런 생각 한번은 해봤을까 할 정도로 자기를 반성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자주 갖게 되면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선지동자가 찾았던 선지식은 승렬바라물이었어요. 승렬바라물은 주특기가 불에 관해서는 아주 그냥 자제, 자유자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큰 그냥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선제동자가 법을 모르니까 너도 여기 한번 뛰어들어 봐라. 그래놓이 선제동자가 의심을 했지요. 선지식을
찾고 선지식을 가까이 한다는 것, 선지식을 모신다는 것, 선지식을 칭견한다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배웠지. 그 선제동자가 이 승렬바라문에게 또 한번 큰 깨달음을 얻고 거기를 물러나면서 여기에 글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저때에 선제동자가 선지식 계시는 곳에 최고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광대하고 청정한 지혜를 일으켰느니라. 지극 존중한 마음이 생겼다. 불구덩이 뛰어내릴 때까지는 눈 찌끈 감고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렸을 거 아니요. 경험해보지 못한 선제로서 그랬는데, 중간쯤 가서 그 황홀경을 느끼고 막상 그 뜨거운 불에 몸이 탁 데일 때에는 그렇게 상쾌하고 경쾌하고 온갖 번뇌가 그냥 싹 사드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맛보았을 때, 그 아마 놀라움과 깨달음이 아주 특이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서 선제동자가 또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다음 선지식은 자행동녀. 동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소녀라는 얘기. 자행, 자비로울 자자에다 행동하는 행자. 다음 이런 선지식을 찾아라 라고 승렬바라문이 얘기해 줘서 이제 찾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이 승렬 선지식에게 받은 감동이 남아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항상 대승을 생각하고 오로지 부처님 지혜 구하기만 하고 모든 부처님 칭견하기만을 원하고 법 경계를 관찰하야 창에 없는 지혜가 항상 내 눈앞에 나타나기를 생각하느니라. 이 선지식 한 분 한 분 칭견하고 나올 때마다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이쯤 와서 이제 이런 깨달음까지도 왔어. 일체 부처님한테 마음이 분별함이 없어지고 많은 생각 그물들이 부서지고 모든 집착을 떠나고 모든 부처님 많은 모임 도량을 억지로 취하지도 않고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를 취하려고도 않으며 모든 중생이 다 무아임을 알고 일체의 소리는 다 메아리와 같은 줄을 알며 일체의 색상은 다 그림자와 같은 줄을 알겠더라. 늘 긴가민가 들어도 믿기지 않은 얘기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의 성색, 일체법이라고 하는 세상, 세상의 성색인 소리니 색이라고 하면 산이니 들과 이런 자연, 이런 현상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소리는 메아리 같다. 본체가 없다 소리잖아. 그리고 이 색상은 그림자와 같다. 원래 없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원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완벽히 깨달음을 갖기 전까지는 의혹이 남는 거야. 그 선제도 지금 이만큼 공부를 해왔고 이만큼 깨달음을 가졌어도
그런 의혹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문 듣고 여기에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완전히 알겠더라. 이 중에 중생이 무하더라 하는 것을 알겠더라 하는 얘기. 이런 법계라고 하는 일체 산색이, 일체 법이 이것이 통틀어 말하면 오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공하더라 하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게 자꾸 법문을 듣고 보고 듣고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중생이 우리 모두가 무아라고 하는 얘기는 불법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자아가 없는 거예요. 무아를 주장해. 무아. 무아라는 게 뭐야? 내가 없다 소리예요. 내가 없다 소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라고 하는 것을 오원덩어리를 나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진짜가 아니라고 해서 가라고도 하는데 그 버젓이 있는 나는 뭐냐 이거지. 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은 그러면은 아라고 하는 나가 아니고 무엇인가. 요 의문을 항상 갖지요. 이런 공부를 언젠가는 확철대오하게 깨달아서 절대 아 이게 무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데 화엄경 공부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뭔가 깨달음에서 비중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부처님 역대 법문 중에 그것을 경전으로 설해는 이 경전 중에 소승과 대승을 분류를 해. 대승경전의 시발점은 그래서 대승시교라고 해서 비롯할 시자를 쓰기도 하는데 대승경전의 시작은요 무아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일체법은 공하다라고 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게 대승경전인데 반대로 소승경전은 어떤 얘기가 드냐 하면은 구구절절이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대승경전에서 얘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세계는 상상하기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이 경지를 터득을 해야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를 자기가 취득할 수가 있고 그것이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 즉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기본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윤회가 있지요? 예? 윤회라는 것은 죽었다 다른 걸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몸 받기도 하는 게 윤회라 하잖아요. 육조 스님은 윤회는 없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쪽에, 그런 쪽에 의혹 가져보고 공부해 본 적 없지요? 거기까지 우리는 감히 이러지요? 일반인에게 윤회가 없다 소리는 하기도 어렵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화엄경,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은 왜 그런 말이 나올까 하는 것을 의심해봐야 돼. 간단해. 윤회는 뭐가 윤회를 하냐? 자아가 윤회한다. 그런데 원래는 자아가 없다, 무하다 그랬거든. 부처님법이. 진리는 무하다 그래요. 윤회할 아가 없는데 윤회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 무한데. 그러면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뭘까? 이때까지 역대 스님들이라든가 조사들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그 윤회하는 것은 아가 아니면 뭐냐 이거. 이런 법문은 공부를 해봐야 이해가 돼. 공부를 해봐야. 공부 안 하고 자꾸 귀로 들리는 소리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식병기라 그래, 장식병기. 화엄경 최초의 저 세계 성취품에서도 그 얘기를 이제 나온 얘기인데,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가 얘기할 때 다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이해를 못하고 머리로만 해놓으니까 잊어버렸을 거예요. 장식, 변기, 장식, 장은 감출장, 함장식,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창고다, 이 말이에요. 식, 아리아식. 장식을 아리아식이라고. 아리아식을 유식에서 아리아식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식심이라고 해서 마음이라고도 그래요. 그 안에 열애, 부처가 들었다고 해서 열애장이라고도 그래요. 그것을 또 진여라고도 그러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심이라고 하는 장식은 뭐라고 그랬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가 공은 존재가 아니라 상태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가 모든 게 공이야, 일체법은. 거긴데 그 공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이 식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게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 비유를 하자면 맑은 호수물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 앞에 나타나면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지켜줘. 그래서 거울의 비유를 자꾸 한단 말이야. 그게 최초에 이것이 비춰진 것을 좋은 것, 나쁜 것, 흑색, 무슨 밝은색 상관없이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맑은 호수물이 잔잔한데 거기에 나뭇잎이 한번 떨어졌다든가 바람이 한번 일러긴다든가 했을 때는 잔잔했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시계소리 하나에 전부 지금 이 정신이 흐트러졌어. 듣는 그 청력의 의지가 지금 저 시계소리에 지금 당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소중한 법문 듣는데 시계소리에 홀린 거야. 천둥 번개가 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야지.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지. 식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만물을, 이 장자의 묘한 뜻이 뭐가 있냐면 일체법이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의 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싹을 발할 환경, 조건만 생기면 그 싹이 나. 자연의 싹이 나고 사람의 싹이 나고 바위의 싹이 나고 흐른 물의 물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리아식이라고 그걸 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식병기라 일체법. 이 세상 모든 것이 들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는 것이 장식이 무언가 씨앗을 최초에 만들어서 그 씨앗이 또 씨앗을 품고 그 씨앗만 나오나 다른 씨앗도 와서 발화를 하고 다른 종자가 와서 싹을 트고 이래서 이 세상이 형성되고 그래서 사람 모습이 생기고 짐승 모습도 거기서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모든 것 종자가 다 들어있는 것을 그것을 아래아시 식심이라고 한다. 그걸 그래서 장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최초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공하다고 하는 상태의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 본 마음이 그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환경을 조건으로 해서든지 이런 환경이 싹이 트고 저런 환경이 싹이 튼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이런 모습이 생기기도 하고 저런 모습이 생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한 거야. 원래 그렇게 공한 모습의 본체는 아니라는 거지. 변화된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장식변기, 변해서 일으킨 것들이다. 전에 내가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마음이 동요한 것이다. 마음이 움직인 정, 마음이 자기 정체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 하나하나, 일미진이라고 할 수 있어. 티끌 하나라의 모습에서도 그 본래 모습인 마음의 정체를 엿볼 수가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미진 하나에서도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 하나도 마음을 찾아낼 수 있는 끈아풀이 아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 어느 곳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장소와 허공같이 무한한 그런 장소가 이 작은 미진공하고 같고, 미진겁이라고는 숱한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긴긴 세월이라고 해도 한 찰나에 같고 그런 거예요. 무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자꾸 비유를 들어. 한마디면 끝날 일을 비유를 들어주니까 84,000 법문이 된 거예요. 몸뚱이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끝까지 정의를 못 내리고 가닥을 못 잡는 것이 육신하고 몸뚱이는 별개다. 그래서 정신을 내 마음이라고 하고 그런다. 그런데 몸뚱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불에 타서 뭐 화장을 해서 없어져 버리면 여기에 정신이라고는 내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닌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옳다고 해야 될까? 틀리다고 해야 될까? 아이가 잘 봐요. 몸뚱이를 내 마음이 의존해서 있는 거야. 나라고 내라고 하는 가상에 나가 있을 때. 그런데 몸뚱이가 없어져 버리면 이건 없는 거야. 그게 없는데 무엇인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이 윤회를 빙빙 돌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별개인데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해서는 안 돼. 뭐라고 했죠 이것을? 몸뚱이 벗어나서 이것이 흩어지지 못하고 몸뚱이 의존했던 거라 몸뚱이 없으면 없는 건데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응어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이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나무도 되고 돌멩이도 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 이걸 내 마음이라고는 안 했죠? 이게 엄력전신이야. 엄력이 애초에 맑은 거울에 비쳤던 내 공한 모습의 나 자신은 이러지가 않았어. 없었어. 그런데 숱한 세월에 처음에 잔잔한 물에 낙엽 떨어져서 본래 모습을 한번 잃어버린 이후에는 본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이 그것이 그것을 낳고 낳고 해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었던 거예요. 그 숱한 습관으로 인해서 생겨진 응어리가 몸뚱이를 의존하는 것들이 없어졌는데도 응어리가 떠돌다가 다른 거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 의존을 또 하는 거야. 이것을 윤회라고 그러고 이것이 전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생의 윤회의 힘은 엄력전신이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 똑같이라고 살고 있지만은 한 모습은 어떤 이는 엄력전신, 중생의 몸을 못 벗어나서 그 엄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몸을 받아서 사는 거고 우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리지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런 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력 현실이라, 시현실. 원력 현실. 그 자꾸 이제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이 능력만큼 그 원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고 키우는 일이 우리 보살이 해야 될 하나의 일이고, 그 키워진 능력으로 중생을 위해서 때와 장소에 맞는 데 가가지고 봉사하고 보현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완벽한 삶을 비유해 놓은 것이 봐라, 이것이 완벽한 삶이고 이런 것이 완벽한 능력이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고자 하는 보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상으로 나타난 게 뭐지요? 부처님이잖아. 그래, 우리는 역사상으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표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무아라고 해서 애초에 그 아가 없는 건데 자꾸 아라고 고집해서 나라고 세워서 여기다가 보양 먹이고 화장하고 하잖아요. 그 무아, 아가 없는 건데 자꾸 간섭적으로 행해진 그 응어리가 집착이 강하고 나무 말 안 듣고 고집 세우면 그게 강해가지고요, 좀처럼 흩어지지가 아니고 삼생이가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공부해서 자꾸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해 놓은 이런 수행자들이, 보살들이 해 놓은 얘기들이 뭐예요? 이 망상의 덩어리를 깨부시고 집착을 떠났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 뭐에 대한 집착이겠어? 가장 큰 집착이 나로 오인했던 내 육신의 집착 아니겠느냐. 나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을 벗어나버리면 세상이 아까 공하다가는 애초에 그 모습대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 내가 없는 게 없고 세상 어느 물질이 나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 이 우주 가운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신으로 따지면은 세상 어느 물건이 부처님 몸뚱이 살조각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를 다시 공부해서 보면은 세상 어느 것 하나하나가 내 아닌 것이 없다라고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들이 또 하나 표현한 말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무장해, 무가해. 무장해, 장애가 없어. 내가 너가 되는데 장애가 없고, 내가 저기 가는데 장애가 없고, 내가 무엇이 되는데 장애가 없어. 무가해, 걸림이 없다. 대승경전의 핵심을 줄이고 줄이고 반야 600부를 줄여서 270자 반야신경에다 얘기해놨잖아. 간자재 보살이 확 터진 지혜로 세상을 딱 보니까 세상은 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하다는 모습을 확실히 봐버리면 세상에 무가해요. 무가해, 무가해 그러잖아요. 공한 모습을 보니까 색이 공이고 거기 생이들을 알았잖아. 그러고 보니까 모든 오원이, 색수상행식이 또는 색성양미 촉법이 다 공하더라, 없더라. 원래 없었고 공한 상태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무엇이 찝쩍찝쩍 모여들고 모여고 집착에 의해서 오온이 생기고 육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공한 줄을 알고 보니까 세상에 장애가 없더라, 무가해더라, 걸림이 없더라. 그래서 삼세제불이 다 간자재 보살이 공부하듯이 반야바라밀을 의존해서 부처가 됐고, 그런 게 안욕달아 삼락삼보를 얻었고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부처될, 보살이 될 모든 이들은 다 이 반야바라밀을 의존해서 부처가 될 거다, 보살이 될 거다. 그 얘기요. 그 대승경전이 거기서 시작이에요. 공안이치를 깨닫고 나라고 하는 집착이 없어짐으로써 내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보시의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보시의 정신이 있어야 어제 우리가 보살계 받았지,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지계력이 생기고, 그렇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지계력을 바탕으로 해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런 인내 속에 정진이라는 공부가 생겨서 훈련이 잘 되면 어떤 상황에도 정력을 잃지 않는 삼매 속에 살 수가 있고, 그 삼매 속에는
아무리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당황함이 없으니까 참다운 지혜가 나와. 어제 도영 스님 그 글귀 여기에서 누가 번역해 줬는가 나중에 뭐든 거기에 만목문수 시대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번역은 조금 풍족하지 않더니 내 눈 속에 문수가 꽉 차 있다 소리. 문수는 뭐요? 지혜. 내 눈 속에 지혜가 꽉 차는 건 내 눈은 지혜의 눈이다 이러니.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일체가 공허해. 어디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 아니야? 여기 오늘 자행동년은 여기 우리 보강 이국장 아침에 고생해 세상인데 여기 자행동년편 뒤편에 보면 유인물 나오지. 뭐라고 나서 자행동년가 얻었던 이 삼매문은 뭐냐? 반야바라밀 보장엄문이야. 반야바라밀문이라고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터득하고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반야바라밀 삼매를 얻어버리면 그 삼매문이 보장엄문인데 일체 모든 부처님도 다 이 반야바라밀을 의존해서 무상정각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 자행동년도 마찬가지. 자행동년은 어떻게 공부했느냐? 세상에. 36 항아사 부소에 모든 그 부처님한테 가서 친견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법을 얻었다. 한 항아사, 인도의 그 강변 모래를 항아사라고 그러는데 36 항아사, 최소한의 36 항아사 부처님 초소에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 법을 얻어서 삼매력을 얻었다. 네? 여러분도 지금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지 이 지중한 화엄경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가슴으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과거 숱한 부처님 처소에서 겉돌기든 수박 거닳기든 많이 거쳐간 거야. 아, 처음에야 신심 있게 딱 들어오나? 그냥 겉돌다가 어쩌다가 딱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맛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빠져서 3박 4일 용맹정진도 하다가 100일 기도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점점 몸에 배게 되면은 그래도 이 길은 가고 다른 길은 안 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게으르게 가도 이런 식의 공부만 해도 삼생만 여러분이 외길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법을 설할 수 있는 법사가 되는 거예요. 에? 놓치지 말고 꾸준히 그냥 용맹정진해서 석 달 안에 그냥 도통하겠다고 일하고 한 사람들은 그것도 정신은 좋은데 무슨 장애가 생기냐면 이 몸뚱이라는 것이 훈련을 은근하게 시키지 않고 갑자기 하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아주 독한 공부하는 스님치고 병 안 든 사람이 없어. 그래 말년에 그냥 약주머니 차고 살아. 공부보다는 약주머니에서 차고 사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평소에 젊어서 게으르고 노는 것 같은 은근하게 가던 사람이 말년에 갈수록 이 공부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꾸준히 했던 사람은 점차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의 자기 근기대로이라고 가라, 근기대로. 자행동녀가 이 반야바라밀 보장엄문 삼매를 얻은 뒤로 결국 이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라니 법문을 터득한 대로 다 익히고 그러죠. 다라니라고 하는 게 총지거든, 총지. 총지라는 건 모든 것을 그냥 뭉뚱거려서 한 입에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다라니. 84,000 대장경 법문 해인사 가는 거 장경각의 경전을 다 보려면 얼마 힘들어. 그걸 함축해서 다라니로 딱 심묘장고 대다라니 글자 몇 자 안 된 걸로 한다든가 그것도 뭐 하면은 관세음보살 옴만이 반매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옴 한다든가 에? 이 천지의 기운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죠. 옴이라고 하는 말도 이 공부법을 또 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윤회하는 것은 내 업력이 윤회를 해 자꾸 그래서 그 습관으로 저지러진 그 업력 때문에 지옥불도 맛보고 천상불도 맛보고 그래. 천상도 업력으로 가는 거예요. 업력.
원래 자아는 없던 거야. 천상에 갈 일도 없고 지옥에 갈 일도 없는 거였어. 내가 갖다 쓰기 나래. 공부 잘해서 원력이 충만해서 부처님같이 돼버리면 내 자아를 갖다가 어느 곳에 갖다 필요한 데 써먹으면 돼. 그 자아를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원력은 현신이요, 업력은 전신이라. 끌려다니면서 받는 게, 업보로 받는 게, 그게 업력으로 끌려다니는 전신, 굴려받는 거고, 그런 거. 뭐든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끌려가는 건 주인공이 못 되는 거라. 내가 앞장서서 내 길을 가는 게 주인공이야. 그 옛날에 그 토막토막 만들어진 말들이 다 정말 뛰어난 말뚝 같은 말들이요. 수처작주하라. 어느 곳에 가든 네가 주인대라 하는 것. 그런데 그 주인대라는 것이 내가 누군 줄, 내가 세상에 어느 정도 중심인 줄을 알아야 주인노릇하지. 주인노릇하라고 세워놓으면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주인을 못하는 거잖아. 지가 부잣집 아들인지도 모르고 동양치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밥 빌어먹는 격으로 가는 거지. 억지로 앉혀놔도 불안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지 확실히 모르면 주인자리에 앉혀놔도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주는 밥도 이거 이렇게 잘 먹여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구나. 돼지근성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잘 얻어먹고 못 모르고 있다가 잡아먹혀봤겠지. 숱한 생애에 내가 돼지 안 됐고 소 한 번 안 돼봤겠어? 나무 서수갈이라고 이쁘다 만졌다가 서수갈맹이 세 개 떨어진 거 그냥 버리기 위해서 먹었더니 3년간 그 집 소가 돼가지고 고생했다가네. 세상은 이런 거, 이런 것이 인과고 이런 게 윤회인 거야. 그 업력으로 인해서. 궁금한 거 있어? 입법개품 선지식 차사가선 대목 가는 데마다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하는데 한 분야 분야대로 얘기를 나와. 그래서 얘기거리는 별로 없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런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로 옛날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최초에 불교에 입문했을 때 아주 도장 찍듯이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알아야 삼법인이라고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하는 말 여러분이 시작을 해놓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 해결 못하고 궁금증 못 풀고 죽어간 사람이 열의 아홉일걸? 예? 그런데 이 환경 본문 보니까 금방 알겠잖아요. 어째서 재행이 무사이고 어째서 재법이 무한지.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는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자기 시간을 갖고 조금 이런 공부를 해보는 거라. 내가 중심이 돼보려고 하는 욕심을 한 번씩 가져보라고. 어떤 것이 진정한 날까. 껍질 벗기다 벗기다 보니까는 속이 텅 비어서 이 공부를 양파 껍질이라고 하고 파초라고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파초. 파초도 줄기외로 껍질 벗기면 속 심은 하나도 없대. 그런 것들. 양파도 까다 보면 속이 없지 않아요. 껍질만 있지. 그런데 껍질이라 해서 양파가 아니라 갈 수 없잖아요. 요거를 그 소승경전에서 장작불에 부처님이 비유한 법문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은 불을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마음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불은 어디에 의존하냐? 이 장작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장작을 다 태우고 장작불이 꺼져버린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가 타고 일어나서 의존해서 그걸 의존해서 태우고 일어나는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없으면 불은 존재하지가 않아.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원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4대 육신을 의존해서 나라는 것이 이렇게 가상 나라도 존재한 것이지 이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엄력만이라고 도깨불같이 둥둥 떠오르다가 나무 신혼 잠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놈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신혼 때 첫 애기 가질 때 잠자리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미성년자 없은 게 하는 얘기지만 뭐 어떤 조심해야 되느냐.
천둥 번개 치고 큰 비 쏟아질 때라든가 세상이 막 기운이 안 좋을 때라든가 이런 날은 잠자려냐. 그럴 때 들어온 놈은 이상한 놈 나오고 태어나가지고 내내 부모 고생시키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나 애먹인다 소리 하는 사람 반성을 많이 해봐야 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저놈 가질 때 우리 영감탱이하고 나하고 어디서 어쨌는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불안감에서 저놈을 만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아, 세상 원인 없는 거 하나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넘어가서 나무탓만 할 뿐이지. 이것도 나중에 누가 요 유튜브로 나가서 방송 볼라나? 19살 이상만 보라고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